아, 전부 셰프님만 네 마리 좋다. 네 마리나 해? 네 마리 해야지 한 번 쓸 때. 바보. 자, 할게요. 보셔야 돼. 보셔야 됩니다. 나가 못 봐요. 자, 이렇게 껴서 가위로. 맞죠? 맞죠? 초장 갖고 왔어? 아니, 안 갖고 왔어. 초장 왜 갖고 와? 하나씩 먹으면 해야 되지. 안 먹어. 안 좋아해. 자, 하고. 이거 뭐, 이건 뭐, 버릴, 체형이로. 그 다음에, 이빨 자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자르고. 그 다음에, 옆에 잘라야 된다 그랬지? 거친 부분. 이렇게 다 잘라내고, 시부레 손질까지 해줘서 먹어야 되는 거야, 얘가 돌돔이? 부드러운 부분을 지금 먹는다는데요, 그쵸? 응. 딱딱한 거 지금 안 좋아한대요. 애들이 이빨이 약한가 봐. 틀렸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맞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갖고 봐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 더 해야 돼. 그 옆에 잘라줘야 된대요, 문일님. 옆에 이렇게 지금은? 딱딱한 게 있으면 애들이 안 먹는, 안 건든대요. 지금은. 어, 지금 시기는 그렇대요. 옛날에, 나중엔 통으로 다 쪄도 먹는데, 지금은. 좀 그렇구나. 많이 몰릴 땐 통으로 해서도 먹는데, 지금은 애들이 좀 이렇게 이게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러운 부분을 좋아한대요, 지금은요. 여기 봉희 사장님이 이거 돌돔 소문이잖아요.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그 사장님도 소라 말고 전복만 사서 돌돔 치신대요. 지금은 많이 애들이 지금 몰릴 자, 때가 아니다. 이렇게 빼갖고 잠깐 보자. 살짝 밟아야 돼. 자, 이렇게 하고 쭉 빼. 이렇게 한 네 개만 꼽게요. 이렇게 반을 보여준다고 했어. 이렇게. 됐지? 됐죠. 그리고 나서 스크루 도로에다가 홈무시요? 홈무시 안 하면 덕목 총장님이 홈무시 가져다 드립니까 하는데 네? 누구? 홈무시? 주말에 들어오시잖아 내일. 아 그럼 형 주면 좋지. 있으면 좋대요. 어, 원투할 때 쓰면 되지. 원투할 때 쓴다고. 저 이거 여기다가 버린 뽕떨치기 올리고. 저희 근데 전복을 별로 안 좋아해요. 뿔소라는 좋아하는데 전복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삶은 거면 좀 먹는데 생은 더 그래. 다행이야 전복이 쓰여져서. 두 개만 하래 아까우니까. 아니 누가 두 개가 그러니까 두 개씩 넣잖아. 두 개씩은 넣어야 돼. 원래 세 개씩 해야 되는데 두 개씩만 넣는 거 아껴 쓰느라고. 한 번 캐스팅에 짜장면 한 그릇 날라가죠. 그죠? 비싼 전복을 먹으니 돌돔 먹고 싶다고요 준사님. 지금 오늘 전복으로 지금 이제 돌돔 큰 놈 놀이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첫 캐스팅 던져보겠습니다. 돌이 있어요? 지금 쓰는 장비로 돌돔 5점 올리면 진짜 대박이래 정프로님이. 자 여러분들 대박 한번 내봅시다. 돌돔 5점야 들어와라. 저 멀리까지 던졌습니다. 안쪽 홈으로 줘야 돼요? 안쪽 홈으로. 기적이라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전복을 이용해서 오늘 돌돔 원투 낚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돌돔 전문대가 아니고요. 레드펄스에서 99,000에 빠는 ET2745라는 원투대와 그 다음에 저렴한 또 이렇게 돌돔 거치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잡아볼 건데요. 오늘 목표는 5자를 걸어서 낚싯대 부러뜨리기입니다. 과연 5자를 걸어서 낚싯대 부러뜨릴지 아니면 4자를 걸어서 잡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유튜브 캠낚시기 좋아요 구독 한번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누가 가볍게 우와 왔어. 오, 왔어? 와 초박아 초박아 초박아? 왔어. 오 초박아 초박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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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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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돌돔. 오 돌돔이야 진짜야.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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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크대 겁나 크대. 지금 뜰채를 안 갖고 왔는데? 뜰채를 뭐 미쳤니 지금 이상해. 뜰채를 안 갖고 왔어. 드롭봉해 그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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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과연 뭘까요? 강제 집행이야? 돌돔인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뭐야? 헛돔이야, 헛돔. 아, 어쩐지. 아까 냈더니 뭐니? 얘 뭐니? 시브레. 시브레. 헛돔이었어. 헛돔이었어. 사냥 뜰채 없지. 헛돔 하 오자 되니? 오, 조심해라. 오. 오. 사자. 사자니? 오자 안 되니? 지하랑 겁나 커요. 얘가 깔짝된 거야? 혹시? 오짜 되지 않니? 자기가 사자야? 얘는... 와. 사자. 혹돔이야, 얘가? 혹돔. 돔은 돔. 혹돔. 여러분, 돔은 돔인데, 혹돔. 혹돔 나왔네요. 오빠, 주자 있다. 주자 갖고 와봐, 주자. 야, 완전 돌, 지금 방금 돌돔이처럼 완전 확 깎고 내려갔잖아. 이빨 봐, 이빨. 이빨 봐. 여러분들 확 깎고 내려가갖고 와 씨부레 야 돌돔인 줄 알았어 완전 돌돔 돌돔이다 그랬는데 4차죠 40 아 4자야 되게 커 보인다 나 지난번에 45 잡았었어 그땐 45인데 더 컸어 더 컸어 네 깨미로 해놓을게요 깨미로 우선 해놓자 사람들 보이셔야 돼 와 와 크다 여러분 와 혹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돔 못 보신 분들 많죠? 얘가 혹돔이에요. 야, 내 미끼 줘, 내 미끼 줘. 사자. 내 미끼 줘. 맛있게 생겼다고요? 삼푼님이 맛있게 생겼대. 자, 여러분, 혹돔 사자 잡아냈으니까 질착 추천 아낌없이 한 번씩 부탁드려요. 깨미로 낄게요, 얘. 돔은 뭐든 다 맛있다고. 여기 안 튀니? 튀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와! 너 씨 잡고 있어라 좀. 아, 아 시부래. 이거. 아 지금 나도 지금 불안한데 서 있는 것도. 풀고. 알았어 안 도망가. 내가 발로 밟을까? 아 됐어 안 도망간다고. 아 진짜 씨. 어 시부래.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씨 나도 너무 나 뒤로 넘어갈 뻔했다. 뭐네 뒤에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껏 했습니다 그래도. 야 입질 손맛 좋았어요 그래도 얘가 나오네 진학할 때도 안 나오더니 손맛 좋았어요 진학할 때도 안 나오더니 어 야 네. 얘가 나오네요 혹돔 혹돔 사자 우선 입에다 깨놔라 깨놔라 불안하다 또 튀겠다 아이씨, 기다려라 혹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 풀어야 돼. 안 못 도망가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빨이 근데 군데군데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군데군데. 아 사자는 되는 줄 알았는데 돌돔 씨. 돌돔인 줄 알았어. 아 돌돔 나왔었는데 왜 네가 나왔니? 이빨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오 이빨이 근데 왜 띄엄띄엄 생겼어 혹에 복덕스 맞았다고 됐죠? 오 깜짝이야 오이씨 깜짝 놀랐어 조심해라 오빠 줄줄줄 고정해주고 싶다고 근데 걔 묶어놓을 데가 있네 어디? 근데 애가 이렇게 등치에 비해서 애가 히메리가 없어 보이네 나왔잖아 아 나와서? 아 공기 먹어서 그래? 공기 먹었잖아 얼핏 보면 참돔 같다고요? 야 지금 참돔인가 했어 색깔 보고 어 그러네요 킬러님 스타트는 좋네요 손맛 봤습니다 일단 좀 있으면 헤엄 쳐요 여러분들 손맛 봤어요 손맛은 와, 봤어요 여러분들 이 99,000원짜리 낚싯대지만은 예 사자입니다 삼푼님 똑같아요 어, 어떻게 혹돔 사자는 안 되나요 삼푼님 예 아니 얘도 귀한 놈인데 귀한 놈이 이게 얘도 귀한 놈인데 돔은 돔인데 어, 돔은 돔인데 얘는 혹돔 혹돔 나오는 거 보니 돌돔 사자도 꿈은 아니라고 그렇죠 왜냐면 같은 데 있어 같은 데 있잖아 얘는 색깔이 좋아요 우리가 크게 잡은 게 제 사이즈는 45까지 잡아봤거든요 네, 원투대로 이걸로 어
레드 펄스 ET사이어 가성비 최고죠. 좋습니다. 가성비는 최고. 아이고 우리 RP 공정 시얼님 어서 오세요. 망치 좀 더. 거기 망치 좀 저기 위에. 망치. 아 뜰채 필요하겠다고. 그러니까 너 어떻게 뜰채를 안 갖고 오니? 돌돔 잡는 사람이. 뜰채도 지금 없는 거 지금 알았어. 와, 난 당연히 갖고 왔다고 생각했지. 옆에 사장님도 뜰채가 없어서 갖고 오긴 해야 되겠네. 아 돌돔 잡는 사람이 뜰채를 안 갖고 뭐 어떡하니. 자 그러면 여기 망치질에서 저기다 박아 놓을게요. 게임이 했다가 방생해도 잘 살아. 원래 돌돔 나왔으면 돌돔은 해로 먹고 갈치는 구이로 먹고 이렇게 알려있는데 오늘 돌돔이 안 나와서. 사진이요? 사진 찍으래 오빠야. 아까 보여달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안 계시니까 사진 찍어놓으래. 안 돼? 엑스칼리버거든. 이게 엑스칼리버냐? 어떡하냐? 안 빠지며? 많이 잡으셨네요. 흔들리는데 안 빠졌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안 빠지며. 안 빠지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뭐 이렇게 안 봐. 엄청 세게 깊게 박았나 보다. 오빠야, 니. 육녀님 어서와요.